네, 지금부터 알테어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테어 기술지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강민구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알테어 웨비나 시리즈 중에 테트라메시 프로세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테트라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트라메시 프로세스 매니저. 네, 결국에는 무언가에 대한 매니저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테트라메시라는 것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메시라는 것은 사절점 요소. 결국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삼각 뿔 형상의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테트라메시를 생성하는 여러 방법들이 하이퍼메시에는 있습니다. 볼륨 테트라든지 스탠다드 테트라 메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패널에 산재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로 묶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묶어놓은 것이 이제 테트라 메시 프로세스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테트라 메시를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들을 하이퍼메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테트라메시 프로세스 매니저는 지금 처음에 파일 불러오시는 것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세션을 생성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하이퍼메시를 실행하셔서 테트라메시 프로세스 매니저를 실행한 이후, 그 순차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하이퍼메시를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처음 하이퍼메시에서 해당 매니저를 켜주시면 세션을 생성하도록 팝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팝업 창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과 같고요. 세션의 이름이나 워킹 폴더, 작업 폴더가 되겠죠. 이 워킹 폴더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게 됩니다. 파일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것, 불러오실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하이퍼메시 파일인 .hm 파일 혹은 기타 여러 가지 CAD 프로그램, 뭐 카티아나 프로이나 이런 CAD 프로그램들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생성된 확장자도 불러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트라메시 프로세스 매니저는 지금 하이퍼메시에서 모델 브라우저가 위치한 영역인데요. 그 영역에 탭으로서 하나가 새로 뜨게 됩니다. 여기 뜨는 프로세스 매니저를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지오메트리 임포트부터 시작해서 지오메트리 클린업, 홀이 있는 경우에는 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사이즈의 요소를 생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그림, 상단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패널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포트 타입으로서 지오메트리 혹은 지오메트리 옵션 버튼을 열어주시면은 하이퍼메시 파일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에는 실제, 설계 단계에서의 치수, 뭐, 밀리미터면 밀리미터, 미터면 미터, 이렇게 단위계 드릴게요. 단위계들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를 곱해주셔서, 네, 스케일 팩터를 곱해주셔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진행되는 내용들은 지금 PPT로는 안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이퍼메시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메시 교재에 포함된 예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열어서 저희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용한 하이퍼메쉬 버전은 12버전입니다. 하이퍼메쉬 12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테트라 메쉬 프로세스 매니저. 이 매니저를 실행시키실 때에는 이 풀다운 메뉴, 메뉴바의 메쉬 버튼을 클릭하시고, 테트라 메쉬를 생성하는 부분이겠죠? 메쉬를 생성,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테트라 메쉬 프로세스 항목에 가주시면은 크리에이트 뉴 혹은 기존에 생성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로드 익지스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리에이트 뉴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 세션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워킹 디렉토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팅 그대로 두고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기존에 제가 작업하고 있던 내용이 있어서 겹쳐진다는 내용인데 덮어쓰기를 해보겠고요. 라이센스 관련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매니저 자체는 모델 브라우저가 위치한 자리를 보시면은 하나의 탭으로서 새로 생성이 되었고요. 프로세스 매니저. 프로세스 매니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일 불러오시는 것부터 해서 CAD 파일 불러오시는 것부터 해서 테트라 메쉬를 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순서만 따라가시면은 바로 테트라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작업 내용들은 하이퍼메쉬 화면 하단에서 패널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임포트의 타입 옵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임포트의 타입을 보니까 지오메트리 혹은 하이퍼메쉬 모델. 하이퍼메쉬 모델이라고 하면은 하이퍼메쉬의 바이너리 파일인 .hm 파일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이퍼 메쉬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오메트리 파일의 종류 열어보시면은 파라솔리드, 브로이, 솔리드웍스, 트라이본, 유니그래픽스, 카티아 뭐 이런 기타 포맷들인데요. 이 포맷들을 불러오실 때는 스케일 팩터 고려하시고 불러오실 때 CAD 파일이 어떻게 클린업이 될 건지 클린업 톨러런스도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연에서는 하이퍼 메쉬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파일을 선택하셨으면은 패널의 우측에서 임포트 버튼. 네. 클릭해 주시면 화면을 보고 쉐이딩을 입히면 현재 살펴볼 수가 있는 부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부품은 크랭크 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하우징은 현재 요소도 없고 지오메트리도 일단 블러저만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모델의 토폴로지.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서피스 간에 엣지가 공유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툴바 중에 지오메트리의 색상 특성을 바꿀 수가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 컬러 모드는 바이 토폴로지 보도록 하겠고요.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두고 보니까 현재 모델에 빨간색의 프리엣지들이 몇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트라 메쉬 생성하실 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테트라멧이 생성하실 때에는 빨간색의 프리엣지가 지오메트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없이 2D 서피스 요소만 사용해서 테트라메쉬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기능이 옵션이 한 가지가 있고요. 2D 요소 필요 없이 CAD 지오메트리, 즉 서피스 솔리드 지오메트리 불러오셔서 테트라메쉬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메쉬에서는 서피스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테트라메쉬 생성하실 때 볼륨 테트라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피스 지오메트리 이용하실 때에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빨간색의 프리엣지가 있으면 안 되고요. 노란색의 티정션 엣지가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빨간색의 프리엣지가 있다는 말은 모델의 한쪽 부분이 터져 있다는 말로써 완전히 밀봉된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프로세스 매니저를 살펴보시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지오메트리 클린업, CAD 지오메트리를 불러오시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톨러런스는 이쪽 항목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엣지 툴에서는 프리엣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서피스에 대한 엣지 타입을 프리엣지, 티정션 엣지, 각각 빨간색, 노란색 엣지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톨러런스를 지정하셨다면은 프리엣지 항목에서 이퀴벌런스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 공차값 내부에 포함된 서피스 엣지들은 전부 다 수정이 되고요. 작업이 완료되셨다면은 패널 우측에서 Accept. 네, 이렇게 Accept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프로세스가 체크가 됩니다. 프로세스 체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 프로세스로 가주시려면은 Previous, 다음 작업은 Next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제 테트라요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홀드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홀의 주변에 몇 개의 요소가 생성될 것인지, 요소의 크기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홀에 대한 사이즈 옵션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레인지를 지정해 주셔서 자동으로 검색, 할당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홀의 사이즈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다이아미터를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3.3, 5, 10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지름값이 0부터 3.3인 지름들은 1번에 해당하는 요소 사이즈, 요소 개수, 여기에 맞추어서 분류가 되겠고요. 이렇게 각각 항목들을 확인하셨으면은 홀 주변에 몇 개의 요소를 배치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12개씩 배치하고 홀 주변의 요소 사이즈는 1짜리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메쉬의 타입은 지금 알트라이어스 요소 타입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세팅을 맞추셨다면은 오토 오가나이즈 버튼 클릭하셔서 각 홀의 사이즈 검색 후 오가나이즈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분류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홀들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따로따로 배치가 되어져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홀 사이즈를 분류하셨다면은 Accept 클릭하시고 이제는 이 각각의 분류된 홀에 대해서 어떤 타입의 요소를 생성을 할 것인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메쉬 타입은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알트라이어스 유니온 잭이라는 부분인데요. 유니온 잭이라는 부분은 사각형의 내부를 따라서 삼각형이 나뉘어지게 되는 타입입니다. 이따가 트라이스 요소 생성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는 알트라이어스로 전부 다 설정을 해두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은 메쉬 올 버튼 클릭하셔서 각 홀에 해당하는 요소 생성된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Accept 눌러서 다음 단계. 네, 여기서는 이제 홀 말고도 주변부에 서피스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 모델의 파트, 특정 모델의 면 부분을 따로 지정해서 또 오가나이즈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를 조금씩 다르게 나눠준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플러스 눌러주시고, 페이스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는 이쪽 면, 이렇게 서피스들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서피스는 또 다른 컴포넌트로 배치가 돼서 관리가 되어질 것이고요. 또 집중적으로 테트라메쉬에 관여될 서피스 확인해 보시려면은 추가해 주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홀 주변의 요소를 생각해서 이쪽은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홀 주변의 서피스는 하나만 선택해 주셔도 자동적으로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서피스들은 탑 홀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옮겨주었고요. 작업을 마치셨으면 이제 Accept 버튼 클릭해서 나머지 지오메트릭 클린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을 보시면은 모델의 필렛, 서피스 필렛, 알값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뭐 좁아지는 부분, 이런 엣지, 서피스에 포함된 엣지들은 테트라메쉬를 생성하실 때 테트라 요소의 품질에 직접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클릭하실 때에는 크랭크 하우징이라는 이 보라색 컴포넌트 지금까지 전혀 건들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R값을 검색해서 필렛값을 검색해서 서프레스를 시켜주었습니다. 서프레스를 시켜주었다는 말은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토폴로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초록색의 실선에는 절점이 꼭 배치가 됩니다. 파란색의 점선에는 절점이 배치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모델이 좁아지는 부분, 라인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 혹은 필렛 값이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색해서 클린업을 진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되셨다면 Accept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각각 노란색의 페이스로 분류한 이 서피스와 이쪽 하늘색으로 분류해 놓았던 서피스에는 각각 어떤 요소 타입과 어떤 사이즈로 메쉬를 생성할 것인지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 부분에는 삼각형 요소 트라이어스. 그리고 파란색, 하늘색 부분에는 알트라이어스 유니온잭이라는 타입의 요소를 각각 메쉬 사이즈 0.5씩 잡아서 메쉬 올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쉬 올 버튼 클릭하니까 저희가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소가 일단 생성이 되었는데요. 일반 트라이어스 요소는 삼각형의 요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유니온 잭이라는 타입, 노란 색과 약간 겹쳐서 보여드릴 텐데요. 비교가 되시나요? 기본적인 큰 테두리는 사각형으로서 내부로 쪼개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타입입니다. 일반 트라이어스와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요소들을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특정 피처에 대해서 요소를 생성했었던 부분까지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이번에는 글로벌한 영역,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요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셉트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한 요소. 글로벌한 영역에 대한 요소 사이즈는 지금 보라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선택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소 사이즈를 1로 지정해서 확인해 주시고, Accept. 엘리먼트의 타입은 삼각형 요소, 트라이어스. 요소 사이즈는 1로 지정해 주시고, 메쉬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삼각형 요소 생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로는 삼각형 요소가 다잘 생성이 되었지만 내부를 이렇게 마스킹을 시켜서 잘라보고 나니까 내부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트라 요소가 생성되기 전에 형상을 보시고 있고요. 제 표면적으로는 요소를 일단 전부 다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Accept 버튼 클릭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솔리드 요소, 테트라 요소 생성하시기 전에 먼저 기준이 될, 기본이 될 2D 요소들에 대해서 퀄리티를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니멈 사이즈와 맥시멈 피처 앵글, 노멀 앵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할 건지 컴포넌트는 전부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클린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소의 클린업 진행하고 나니까 32개의 요소를 수정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뉴얼하게 작업하시려면 오토 탭이 아니라 매뉴얼 탭으로 접근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셨다면 패널 우측에 Accept. 네, 이제 테트라메쉬 생성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테트라메쉬 생성하실 때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패널이 테트라메쉬 패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트라메쉬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 서브 패널, 테트라메쉬 서브 패널은 기본적으로 테트라 요소가 이렇게 밀봉된 형태의 볼륨을 이루고 있을 때 2D 요소가 있을 때는 테트라메쉬 패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볼륨 테트라 기능. 볼륨 테트라 기능은 CAD 지오메트리만 있다면 솔리드 CAD 지오메트리 혹은 밀봉된 형태의 서피스 지오메트리 있다면은 볼륨 테트라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트라메쉬 프로세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서 특별히 이번 모델에 대해서는 테트라메쉬 2D 요소가 필요한
옵션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보시면 패널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픽스드 타입과 플로터블 타입인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스텝을 진행하면서 표면에다가 테트라 요소를 생성해 주셨죠. 근데 내부적으로 표면에 트라이어스 요소 생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테트라 요소는 표면에서의 요소를 따라서 내부로 성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면에서의 요소를 따라서 내부로 성장할 때 2D 서피스 요소를 그대로 따라서 테트라 요소를 생성할 것이라고 하면은 픽스드 타입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표면에서의 요소가 테트라 요소 생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테트라 요소의 엣지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럴 때는 플로터블 타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표면의 테트라 요소 그대로 따라서 생성하겠다 하시면은 픽스드 타입, 표면의 서피스 요소와 모양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 옵션이 플로터블 타입 아래에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 옵션 선택해서 메쉬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반적인 개인용 PC에서 머신에서 작업하실 때에는 테트라 요소 생성량이 많을 경우 일정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능이 좋은 머신이나 뭐 서버에서 작업하시면 훨씬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엘리먼트가 계속 생기고 있죠? 10, 100, 1000, 1만, 10만. 현재 60만 개, 67만 개 정도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생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리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테트라 메쉬가 생성이 일단 된것 같은데요.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실 때는 F5번 마스크 패널에 접근하셔서 Shift 드래그 마스크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부를 보면은 표면에서의 삼각형 트라이어스 요소로부터 내부로 이 테트라 요소 사절점 볼륨 메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파트들을 다른 컴포넌트로 나누어서 진행했던 이유는 관심 있는 영역, 중요한 영역은 특별히 관리하겠다. 이 부분들의 요소 사이즈는 몇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계좌 테트라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오메트리 클리너, 프리엣지 삭제 뭐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테트라 메쉬 프로세스 매니저는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내용, 파일 블로그 나서 지오메트리 클린업하고 어떤 부분에는 요소 사이즈를 이렇게 잡겠다. 또 어떤 부분에는 요소 사이즈를 또 요소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테트라 메쉬 생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알테어 하이퍼웍스 홈페이지, 알테어 블로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어 하이퍼웍스 홈페이지는 www.altehyperworks.co.kr로 접근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저희 알테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업데이트 파일 곧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어 블로그에서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테어 블로그의 주소는 blog.alteo.co.kr이고, 웹이나 일정도 여기서 아마 보셨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웹이나 안내를 들어가시면은 웹이나 2014년도에 해놓고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까지 진행될 내용들 일단은 7월 달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은 테트라 메시 프로세스를 매니저를 통한 테트라 요소 생성하기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진행될 내용은 몰핀 기법을 활용해서 하이퍼 스터디를 이용하는 내용인데요. 형상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알테어 웨비나 시리즈 참석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